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만들 건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유몽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매경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5월 15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4,8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24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 자유몽님을 소개해드리면요. 40세 회사원입니다. 인생 목표로 평생 놀고 먹으며 자유롭게 살기를 꿈꾸고 계시다고 하고요. 오래전부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치열한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갭 투자를 선택했고, 월급만으로 50억 원 이상의 자산 규모를 일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지만, 회사에서의 정기적인 노동 수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업무에도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몇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책 같은 거볼 때는 이 자산 규모를 말씀하실 때 항상 부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이 사람이 순수 아파트를 다 팔면은 뭐 현금 50억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부동산 책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산 얼마다라는 것은 그 내가 총 투자금 플러스 이제 부채 이게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부동산 책들 읽으시면은 아마 조금 더 현실적으로 책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원래 그전에 저한테 이제 뭐랄까요, 쪽지로 제가 이번에 책을 쓰게 되었는데 혹시 뭐 블로그나 블로그에 이제 리뷰를 써줄 수 있지 않 써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또 리뷰할 책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답장을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어느 한 강연장에서 저도 강연을 들으러 갔었는데, 그 법인 설립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세법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자유몽님을 우연히 만난 거죠. 저는 이제 뭐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딱 저를 갑자기 이제 부르시더니, 혹시 뭐 꿈꾸는 자본가님 아니시냐고, 이제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자유몽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때 그 쪽지 주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얼굴을 뵙고 책을 받게 돼서 책을 읽게 되었고, 뭐 좋은 책이라서 제가 이제 리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파트 갭 투자로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성공을 거두신 분이라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파트 갭 투자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노하우를 이 책을 보시면은 다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볼 겁니다. 첫 번째, 직장 생활을 하며 평생 벌수 있는 돈은 얼마? 두 번째, 나는 양계장에서 알을 낳는다. 세 번째, 땅 투자의 안 좋은 점. 네 번째,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 고기 잡는 법. 이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평생 벌수 있는 돈은 얼마? 직장 생활만 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은 평생 어느 정도의 돈을 벌수 있을까? 그총 금액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대학교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을 벌고, 26세에는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50세까지는 연간 5%씩 임금이 상승하고, 50세에서 55세까지는 피크 임금제를 적용해 연간 10%씩 임금이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모든 경제 활동을 마감하고 약 6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 모든 내용을 일일이 엑셀로 계산해서 간단한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싶진 않은가? 아주 간단한 계산을 통해 그래프 아랫부분의 값을 다 더하면
대략 17억 원 정도다. 결론적으로 약 200만 원의 월급으로 시작한 직장인의 월급을 받아서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죽을 때까지 벌 수 있는 돈은 약 17억 원 정도라는 의미다. 네, 그래프가 이겁니다. 이제 저 그래프의 선이 이제 그 나이대에서 벌 수 있는 이제 월 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직장생활 뭐 물론 직장마다 차이 클 겁니다. 뭐 임금 상승률과 뭐 초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격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직장인들이 벌 수 있는 대략적인 기대 수준은 17억 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략 뭐 좋은 기업도 있고 뭐 약간 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약간 좀 더 받을 거로 계산을 하고 좀 이보다 덜 받으실 걸로 계산을 해서 보면은 대략 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를 이제 평생 벌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돈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충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이 정도 돈밖에 못 모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15억 원에서 20억 원이라는 그 액수를 들으셨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도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월급을 뭐 잘 아껴 쓰고 저축이나 적금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돈을 관리를 하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에게 내가 평생 거의 몸바쳐 일하는데도 15억 원, 20억 원 정도밖에 못 모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테크라는 거에서 이제 관심을 아마 갖게 되실 겁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뭔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애게 이것밖에 못 모아였어요. 저도 이제 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전 대학생 때 대략적으로 해봤는데 내가 한번 태어나서 진짜 뭐 8시에서 9시 보통 출근 시간 그렇잖아요. 8시부터 일을 해서 밤 8시까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야근 이런 거 감안해서 거의 내가 하루에 모든 잠자는 시간 빼면은 사실상 거의 진짜 제일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또 그 직장 생활이 엄청나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희생을 치러서까지도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로는 돈을 벌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투자에 좀 눈을 더 일찍 뜨게 된 것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계산해 본다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얼마를 벌 것 같다라는 막연하게 뭐 부자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환상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므로써 부족하다 많다가 체감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만족하시는 분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개인의 가치관이라든지 뭐 인생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분은 애게 겨우 이 정도야? 이 돈밖에 못 벌어?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특히 이제 아파트 갭 투자에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네, 페이지 57쪽입니다. 나는 양계장에서 알을 낳는다. 닭장에 닭이 산다. 최고급 시설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사료를 주면 닭은 포동포동 살이 찐다. 가끔은 산책도 시켜주고 병원에도 데려간다. 그러면 닭은 꼬박꼬박 알을 낳아서 주인에게 보답한다. 그런데 닭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자유롭지가 못하다. 항상 닭장 안에만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잠도 자며 알도 매일 낳아야 한다. 보금자리는 쾌적하고 안전하지만 밖에 나갈 수는 없다. 둘째, 언젠가 필요 없어지면 나이를 먹거나 알을 낳지 못하게 되면 도살을 당해야 한다. 도살당하지 않고 그냥 버려진다고 해도 그동안 알만 낳고 닭장 밖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잊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알은 버려지면 죽게 된다. 닭은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어차피 늙으면 죽는다.
죽기 전까지 대부분의 삶을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닭은 정말 행복할까? 닭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얻지 못한 건 어떤 것일까? 만약 닭이 처음부터 양계장에 살지 않고 밖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또는 양계장에서 알을 잠시 놨다가 야생성을 훈련받아 닭장에서 나온다면 어땠을까? 밖에서도 따뜻한 보금자리나 사료를 대신할 맛있는 먹이를 스스로 구할 수 있었을까? 양계장의 닭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리 직장인의 인생도 닭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양계장에 들어와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양계장을 떠나 먹이를 양계장에 들어와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알을 꼬박꼬박 낳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지금 나는 양계장을 떠나 먹이를 스스로 구하고 추위와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양계장에서 따뜻하게 살거나 양계장을 떠나서 살아가거나 확실한 것은 언제나 닭은 죽는다. 언젠간 닭은 죽는다. 죽기 전에 마음껏 날아보고 치열하게 사냥해보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닭의 인생이 아닐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닭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하고 괜히 아무 준비도 안 한 채 양계장을 탈출했다가는 얼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 양계장의 비유가 굉장히 좀 재밌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 굉장히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닭장 속의 닭으로 이제 약간 비유를 한 거죠. 닭장 속의 닭은 이제 최고급 시설에 이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좋은 사료를 먹어가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이제 살이 포동포동 찝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안전하게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지가 못하다고 봤어요. 이제 항상 닭장 안에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알도 놔야 돼요. 야, 이런 것들이 내가 알 낳기 싫어, 알 안 날래,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장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지만 매일 이제 알을 낳아야 되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럼 이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언젠가 필요 없어지면은 도살을 당해야 돼요. 뭐 알을 못 낳게 되거나 뭐 약간 그 닭으로서 사료값을 하지 못하면은 도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닭이 삶이 이러한데 과연 양계장 속의 닭은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건 닭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닭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 밖은 진짜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뭐 족제비, 뭐 살쾡이, 뭐 독수리, 뭐 이런 가금류도 있죠. 가금류래. 뭐 일단 조류도 있죠. 닭을 잡아먹는. 이런 진짜 뭐 어마어마한 위험들이 진짜 도사리고 있죠. 겨울에 또 얼마나 춥습니까? 이거 얼마나 진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인식하시는 분들은 닭장 안의 삶이 더 안전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정말 뭐 먹이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 고난이란 고난 다 해가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편안하게 닭장에서 알 낳고 살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닭도 있는 거죠. 야, 진짜 내가 닭으로서 한번 태어나서 평생 닭장 안에서 알만 낳고 살아가는 게 대체 말이 되냐?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거 이렇게 닭장 안에서 썩진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닭이 있는 거죠. 이 책의 저자 분은 이제 후자였던 거예요. 야, 내가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어차피 언젠간 죽는데 내가 이렇게 닭장 안에서만 평생 살아가서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닭장 안에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듯이 닭장 밖은 위험하잖아요. 닭장 밖은 위험하다 보니까 닭장 밖에서 살아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닭장 안에서 뭔가 죽는 사료를 먹어가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막 한 거죠. 그게 이제 이분한테는 아파트 투자가 됐던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후자의 다그입니다. 저는 전자도 충분히 가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공감을 해요 어느 정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성향이 살아가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꼭 밥을 세 끼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도 이제 두 끼 내지 한 끼를 먹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밖이 약간 척박하더라도 다른 닭보다는 좀 생존이 유리한 것 같아요. 굳이 밥을 세 끼 먹어야겠다 생각도 없고 두 끼나 한 끼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음식을 즐기지도 않아요. 저는 가끔 지렁이 먹고 막 뭐 벌레 잡아먹고 거기에 행복할 수 있는 닭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먹이 맛 좋은 먹이가 필요하지 않구나 라고 저는 알게 된 거죠 저 스스로가.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다른 닭보다는 그래도 밖에서 좀 생존할 확률이 높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자유를 선택한 쪽이죠 저는. 물론 밖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느끼는 행복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랑 이제 전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어차피 한번 태어났으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해주는 기업에 다니고 그 기업에서 다니면서 자부심, 자존감을 느껴가면서 높은 연봉을 받고 그 높은 연봉을 가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또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여기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가치관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이 저자와 생각이 좀 비슷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을 저는 이제 하지 않았던 거죠. 페이지 69쪽입니다. 땅 투자의 안 좋은 점. 취득과 동시에 4.6%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1%. 소액으로 하는 분산 투자도 있지만 보통 투자금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황금성이 떨어져서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기가 어렵다. 임차료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레버리지 투자가 어렵다. 아파트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적다. 이분이 이제 왜 자신이 아파트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기 위해서 뭐 땅 투자는 뭐가 안 좋고 뭐 다른 투자는 어떤 게 안 좋고 뭐 다른 투자 어떤 게 안 좋고 그래서 나는 아파트 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투자를 했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땅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온 이유는 요즘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에 대한 책들도 좀 나오고 있고 땅 투자에 대해서 막연한 약간 좀 굉장히 뭐 대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안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취득과 동시에 4.6%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금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게 땅 투자는 매력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투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안 좋은 점 중 하나인데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황금성이라는 거는 매매를 얘기하죠. 돈으로 어떻게 자주 바꿀 수 있는지. 잘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인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땅 투자는 또 임차료,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 가능 금액도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어가지고 본인은 약간 이제 땅 투자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네, 페이지 151쪽입니다.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 고기 잡는 법. 스텝 1. 특급 호재 수혜를 받는 후보 단지를 선정한다. 스텝 2. 과거 상승 추이를 확인한다. 스텝 3. 미상승 사유를 스스로 분석해본다. 스텝 4. 3단계에서 확인한 미상승 사유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한다. 스텝 5. 작용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협상 후 매수한다.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때 거쳐야 할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노하우가 약간 좀 묻어나는 거죠. 뭐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특급 호재를 찾아야 돼요. 특급 호재를 찾고 그 수혜를 받을 만한 후보 단지들을 쭉 선정합니다. 그 아파트들의 과거 상승 추이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랐으면 오른 사유를, 오르지 않았으면 오르지 않은 사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이제 보는 건데, 오르지 않았다면 왜 오르지 않았는지, 이게 뭐가 문제라서 오르지 않았는지 문제점을 찾고, 이 문제점이 해결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작은 계획을 수립하고 최종 협상 후에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투자라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만나도 그렇게 대단한 투자 비법이 있어서 큰 돈을 버신 게 아니라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버신 분이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 부동산으로 이룬 자유의 꿈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 중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아파트 갭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